두 번째 주제는 Rational Expression을 Simplifying 하는 방식입니다. Rational 한번은 앞서 얘기 살펴봤다시피 어떤 두 정수에 구성된, 두 정수로 구성된 어떤 분수로 볼 수 있죠. 그리고 Rational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polynomial로 구성되어 있는 분수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죠. 지금 예제 다섯 개가 모두 다 두 개의 polynomial로 구성되어 있는 rational expression들인데 이게 왜 그럼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 이거는 monomial이잖아요. monomial이고 monomial인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polynomial에 들어갑니다. 왜냐니까 3은 3 더하기 0 그리고 4는 4 더하기 0잖아요. 따라서 4 더하기 0분의 3 더하기 0와 같죠. 그러므로 모노미얼도 넓게 보면 폴리노미얼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예 딱 드러나는 폴리노미얼도 있고 모노미얼도 있고 둘 다 분수와 분자와 분모가 모두 다 폴리노미얼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거는 모노미얼인데 왜 이걸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맥에 따라서 모노미얼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 폴리노미얼이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노미네이트가 제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의가 되지 않아요. 3을 0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한마디로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경우 x가 0가 되면 의미가 없는 식이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a 또는 b가 0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y가 2거나 혹은 3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앞선 에피소드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rational number라고 하는 것은 denominator가 0가 아닌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A에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 식 자체가 undefined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데 undefined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주 접하는 용어이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지를 지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undefined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제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제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이렇게 바꿔서 봅니다. 그래서 첫째 denominator를 factor 하는 방식 prime polynomial로 분해하는 방식이죠. 분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팩터를 제로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식이 참이 되는 A의 값 또한 이 식이 참이 되는 A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 있죠. 만약에 A over B and C over D are rational numbers with B is not equal 0 and D is not equal 0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B와 D가 0가 아니라고 할 때 A over B multiply C over D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C over BD 그리고 AC over BD는 역시 좀 전에 봤다시피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공부했다시피 커뮤터티브라고 하죠.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B 곱하기 D는 D 곱하기 B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over 4 곱하기 1 over 3는 12분의 3이 되겠죠? 12분의 3은 또한 3 곱하기 4
분의 3 곱하기 1이기도 하죠. 따라서 3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그죠? 이것은 1 곱하기 4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3 over 4 곱하기 1 over 3는 이것은 이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것과 같단 말이죠.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말이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니까 12분의 3을 4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12분의 3은 4분의 1과 같다,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원리를, 그죠?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simplify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polynomial로 구성되어 있는 이 rational number들을 가장 심플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2x over 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1이 되고 해서 x over 3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분의 a로 빼내고 나머지가 남게 되죠. 그래서 a는 0 혹은 1이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빼내고 남아있는 것, 그리고 y는 2 또는 3이어서는 안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과정은 가장 우리가 했었죠. 여러 번 했었습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폼 형식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은 이 numerator와 denominator에 있는 다항식들, polynomial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팩터들의 곱으로 분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분해를 했죠. 그런 다음에 서로 공통적인 GCF, greatest common factor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greatest GCF가 A가 되고, 여기서는 그냥 integer 2가 되고, 여기서는 polynomial인 y-2가 GCF가 되죠. 이 GCF들을 따로 뽑아서 자기 자신분의 분자와 분모가 동일할 때는 1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간단한 폼들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익숙해져야 될 용어들이 simplest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There is no factor of the numerator. There is also a factor of the denominator. Except 1 and minus 1.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 간에 서로 간에 공통되는 약수가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공통되는 약수, 공통 약수를 지금 영어로 표현한 것이 이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lost term이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익혀두셔야 됩니다. lost term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fraction들, 더 이상 reduce 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rime polynomial로 분자 분모가 구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reduce라는 용어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식 같은 경우 denominator를 우리가 팩트링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빼내고 남아있는 것이 이것인데 이 형태가 어떤 형태란 말이에요? 이 형태가 simplest form이라는 거죠. simplest form이고 또한 lost term이 됩니다. 이것이 lost term. 이렇게 뽑아내서 자기 자신을 분자 분모라는 형태로 한 다음에 1로 바꿀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른 방식으로는
이것을 같은 것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분자도 y-2로 나눠주고 분모도 y-2로 나눠주게 되면은 1이 되고 1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될 수도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이걸 우리는 캔슬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캔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와 분모 중에서 같은 팩터를 1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팩터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y-2와 y-3이 서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만약 이게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캔슬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나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즉 이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좀 단순하죠. 그냥 캔슬해버리면 되니까. 자, 이 경우 분자와 분모 각각을 우리가 lost term으로 이제 변환시켜야 되는데 일단 GCF를 찾아내야겠죠. 분자의 경우는 3입니다. 3으로 뽑아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디노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팩터드 되어 있는 폼이니까 재차 팩터링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분리를 시켜 놓는 겁니다. 분리시킨 다음에 3/3는 1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메스더 1입니다. 메스더 2는 그냥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과정 같습니다. 첫 번째 GCF를 찾아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프라임 형태로 프라임 폴리노미얼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 같은데 그냥 같은 것을 캔슬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메스더 2는 메스더 1에서 파생된 방식입니다. 아프지트 팩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노미얼 a-2와 2-a를 우리가 additive inver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a-2 더하기 2-a 하면은 제로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opposite 혹은 additive inverse라고 표현하는데 이 2-a는 이와 같이 적을 수가 있죠. 마이너스로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죠.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만 밖으로 뽑아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a 마이너스 2는 뭔가요? a 마이너스 2는 2 마이너스 a의 additive inverse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폴리노미얼 그게 뭐 폴리노미얼이든 모노미얼이든 어느 하나의 어떤 텀은 그 자신의 additive inverse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의 숫자 3의 additive inverse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3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같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rational expression을 reduction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lost term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 a 스퀘어 마이너스 4를 lost term factoring
리덕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노미얼을 모노미얼로 바꿔줬습니다. 그죠? 두 개의 폴리노미얼로 구성된 하나의 모노미얼로 바꿔준 거죠. 그런데 위의 것은 어떻게 되나요? 위의 것이 만약에 그대로 E-A로 있다고 한다면 분자와 분모 간의 GCF를 찾기가 애매하죠. 그런데 2-A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그럴 때 되면 바로 눈에 들어오죠. 이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 간의 GCF는 A-2라는 것을 바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캔슬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A는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변환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변환될 수 있다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죠. 자, 이번 익스프레션을 심플리파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의 GCF를 찾아서 이걸 팩터링을 해야 되겠죠? 이 폴리노미얼을 하나의 모노미얼로 바꿔줬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X에 해당되는 것이 밑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4-X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와 같다는 걸 알죠 이제.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캔슬링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들, 컨셉들을 기초로 해서 연습 문제들을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